요즘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해서 공성감 TV의 성북구 개표 장관인 4월 15일자 영상을 유심히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선입견 없이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중간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 이렇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투표지 블루기는 네트워크와 연결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외부와 단절이 되어 있어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것이 또한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블루기가 제대로 분류를 하지 못해서 기계 자체를 바꿨었는데도 제대로 분류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다시 설치하는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따 중간에 자세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블루기에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고, 그 노트북이 LG 노트북이라는 것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해킹 칩이 내장되어 있는 하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 구축한 업체가 LG U+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데, 노트북까지 LG인 것을 사용해서 의심은 더욱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통신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노트북을 부팅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콘이 해상도가 낮긴 하지만 와이파이가 잡혀 있는 트레이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블루기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기초 코드 등록이란 작업을 실행하는데 데이터를 외부 네트워크에서 가지고 오는 장면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자세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출인 게. 그거는 다음에 할 거고요. 여기서는 그거 안 한다고요. 여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되게 선생님, 저희 이거는 기계가. 아, 저 근데 저 봤는데 지금 묶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한 묶음이 위에만 이렇게 돼 있고 재확인돼서 그러니까 지금 묶음을 잘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데도 돼요. 그래서 기계가 이쪽이 어저께 저희가 최종 모니터링까지 잘 했는데 잠시만요. 저기 이전 거 이미지 몇 개 비교하면은 이게 몇번 빠졌는데 저희가 이쪽 업체 측에서 지금 사람이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뭔지도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선 잠깐 여기에다 넣으셨다가 사람 오면 이유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죠. 어쨌든 잘했어요. 저희 선생님 어디 갔지? 선생님 선생님 기다려보죠, 고양이. 네. 한치의 오차가 생겨도 어차피 심사위 때부터 다 곤란합니다. 예. 아니, 이거, 이게, 상황표는 그럼 이게 안 맞는 이거는 중간 집계예요. 분류만 한 거라니까요. 그러려면 뭐하러, 기계 뭐하러 해요? 수개표로 어차피 저기 할 건데. 아니, 그거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잘했어요. 잘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약간 사람이 오버했어요. 이게, 업체에서. 같아서 예비를 두거든요. 그걸로 지금 교체를 할게요. 기계만 교체. 해보고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면은 아 이거 아 뭐야? 렉 걸린 줄 알았는데 잠깐만.
10,000원. 여기 봐봐. 마우스. 마우스죠. 아, 이건 그렇게 떼는 봉인지 떼시고. 그, 봉인지를 떼는데 저렇게 포스트잇 떼듯이 떼는 것이 봉인지가 정상인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아니, 저 달라고요. 왜요? 저 달라고요. 어차피 버릴 건데 저 달라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여기 꽂아주세요. 이거 동의. 꽂으세요? 여기 아, 보시면 네, LG 로고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교체한 거야? 갖다 놔. 아, 이름 따로 안 될까요? 어? 이름. 아, 이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이 준이한테 기계가 뭐냐. 먼저 분류를 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된 사람이 아니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으며 누군가 미리 사용하려 했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아 외부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분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깝게 잡힌 화면을 캡처해서 확대해 보시겠습니다. 위에 노란 동그라미로 와이파이 아이콘을 친 것은 제 노트북을 사진을 찍어서 붙여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확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윈도우 10 아이콘이 여러 가지이긴 한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와이파이의 경우 맨 오른쪽 아래의 점에서 시작해서 11시 방향으로 전파가 퍼져나가는 모양입니다.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 특징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노트북에도 와이파이 바로 왼쪽에는 가로로 긴 배터리 모양이 나오는데 확대한 화면도 같은 위치에 배터리 모양처럼 가로로 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으로 알 수 없는 작업을 하고 나서 기초 코드 등록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기초 코드 같은 것은 외부 네트워크가 안 될 시에는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저장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버튼을 클릭해서 가져오기 작업을 구현했다는 것은 데이터가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가지고 오는 중에 작업 중을 표시하는 웨이팅 기다림 표시가 돌아가는 것을 잠시 동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텍스트 데이터를 JSON 포맷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이런 웨이팅 기다림 표시를 출력하게 됩니다.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에서 가지고 올 때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한다는 것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 코드를 가지고 오는 작업을 보면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단계별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 전 상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시도, 구, 시, 군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이라는 항목은 땡땡땡 위원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웨이팅 기다림 표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은 보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지고 오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화면인데요. 시도 구시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박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잠시만요. 여기서 더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네요. 아까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위원회별이라는 항목은 땡땡땡 위원회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키보드나 마우스 작동을 안 했는데 바로 성북구 위원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름 돋는데요. 아까 처음에 땡땡땡 위원회라고 했던 것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이 장비가 성북구 위원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땡땡땡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 작업이 끝나니까 바로 이 노트북이 성북구라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노트북에 있는 IP 정보와 위원회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딘가 외부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 시 노트북의 IP 정보도 같이 보내면 이 IP는 어떤 위원회라는 것을 정보를 찾아 시도 구시군 정보와 같이 전송해서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외부 어딘가에 있는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검찰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무슨 배포가 있는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뻔히 들통날 짓을 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기초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삭제하고 다시 저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에 저장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노트북에 저장되는 기초 코드에 의심이 되는 소위 보존값, 조종값들이 저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바꿨어요 지금. 아, 이걸로. 저희. 근데 이거는 뭐예요? 빙고가 있네. 에?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게 샘플이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걸 보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저희 풀로 여기 좀 붙여주세요. 아. 풀로요? 저 좀 나오실래요? 지금 어디를 어디 간 거지? 어? 갖다 놓으면 되죠. 나 좀 이따 갈게. 밑에 있다 놔둬. 거기가 뭐죠? 어. 여기가 여기 1, 2, 3, 4, 5, 6, 7, 8. 심사집계부 3.
3만원 보내주셔서 잘 좀 부탁합니다. 그 방향 맞아요? 여기 풀어내. 여기 1번. 잘못됐어요. 저는 언제까지 기다릴게요. 저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또 같이 놓지 마세요. 근데 뭐하러 기계를 이렇게 쓰냐고요. 잘못된 기계를.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니 예민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진 예민해 주시면 돼요. 예예 떨어지시라고. 1m 이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법에. 예? 법에? 예 법에 1m 이상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세요. 조금 떨어지세요. 거기 사무원들 있잖아요. 여기 아무도 떨어지라고 없으시잖아요. 네. 없으신데 뭘 아니, 그렇게 예민해? 1m 떨어지라고요. 아니 가까이. 지금 저게 문제에서. 아니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좀 떨어지시라고요. 좀 떨어지시라고요. 예 네. 사진도 좋은데 다 보시라고요. 담당관이에요, 담당관. 네, 알았어요. 예, 예, 잠깐만 예. 계세요. 똑바로 찍어요. 나 주사권 있습니다. 막 나한테 찍지 마세요. 아니, 이런 뭐 잘못했어요, 찍죠. 뭐 잘못했어요. 아니, 떨어지라 그러니까. 떨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예돼 있어, 떨어지라 법에. 아니, 저거 확인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찍으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중요하다니까 그러네. 지금 맞춰세요, 맞춰세요. 아니 뭘 잘못하셨나? 잘못된 거 지금 찍는데 왜? 찍으라고요. 찍으세요. 찍지 말라 했으니까 나서서 찍으시라고요. 가까이 보지 마시고. 가까이가 돼야지 저기가 보이지요. 아 진짜. 야, 아니세요. 사모님들 아니세요. 아니셔가지고 기계가 이상이 또 있는 건 그것인데. 아니 바꾼 거예요 지금. 바꾼 건데 이상이 또 있어요. 바꾸면 되죠 그러면. 아니 그 뭐하러 두 중 세 중 돈 들여가면서 뭐하는 겁니까? 참관하시라고 했지. 참관하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아, 차트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나왔어요. 잠깐만. 이현성. 이거 나왔어요. 네. 이거는 재확인이 보셨지만, 선생님, 이거 저희 기계 갈았잖아요. 네. 교체를 하고 다시 돌렸더니 교보수랑 투표용지 교보수랑 똑같이 나와요. 1810, 1810. 제대로 분량에 맞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잘못된 게 있다니까. 재확인, 맞아. 재확인 대상 투표지. 심사님께서 유효는 또 다시 다 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쪽에서 다 볼 거예요. 어쨌든 교부수랑 요거 투표지 총수는 맞으니까 우선 심사집계부로 넘기겠습니다. 이 1번, 2번, 7번, 8번 재확인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심사집계부에서 유무효를 다 가릴 거예요. 전량 다. 근데 요게 잘못된 장수를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한 번만 찍을게요. 여기서. 선생님 심사집계부 혹시 보셨어요? 심사집계부에서 유효표, 무효표 다 써요. 계속 혼내시는데 네. 혼내지 마세요. 다 하셨나요, 손님? 저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 개표 언제 끝납니까? 저희 어쨌든 업무 할 때는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